아무래도 만약 평생 머리 자르면서 먹고 사는 거는 신체적인 문제도 있고 힘드니까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개꿀을 저도 한번 빨아보려면 언젠가 제품을 만들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요즘 제품을 이것저것 다양하게 써보고 있고 꽤 괜찮은 것들이 많아서 이것들에 대해서 소감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제품을 한번 쓰고 평가하는 것은 꽤 어렵고 다양한 모질에서 어떻게 연출되는지 겪어봐야 하기 때문에 개쓰레기가 아닌 이상 최소 10번은 써보고 리뷰합니다. 사실 저는 제품을 잘 안 가리는 편입니다. 제 여자친구처럼 원래 예쁜 사람은 화장품을 뭘 써도 그냥 예쁜 것처럼 헤어스타일도 커트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만질 게 더 이상 없고 형태를 미리 잘 잡아놓으면 옆에를 누르고 위에를 띄우는 모양을 보정하는 용도에 정상적인 모양을 만들기 위한 꼭 해야 하는 손질이 아니라 그저 한 가닥씩 날아다니는 잔머리 정리해서 깔끔하게 만드는 정도거나 형태는 그대로 두고 텍스처를 살리는 용도이거나 일종의 재미를 위해서 스타일링하기 때문에 그냥 전형 특출나게 개쓰레기 아니면 사실 다 쓸만합니다. 제품마다 가지고 있는 광택의 정도나 예를 들면 개런강같이 안에 스며드는 자연스러운 윤기도 있지만 스프레이처럼 반짝이는 부담스러운 광도 있을 거고 또 점성이 약한 제품은 루즈하게 퍼트려지는 텍스처가 잘 표현되고 매우 뻑뻑하고 점성이 강한 제품들은 굵직한 텍스처를 표현하기 용이하고 또 어떤 제품은 발림감이 좋은 대신에 쉽게 떡치게 되고 어떤 제품은 발림감이 안 좋은데 앵간치 많이 바르지 않는 이상 떡이 잘 안 져서 스타일링 실력이 미숙한 사람들이 쓰기에 좋고 뭐가 장점이면 뭐가 단점이 튀어나오는 결국 제품이라는 것은 밸런스의 문제이고 중학교 때 헤어에 처음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20년간 수많은 스타일링 제품을 써보면서 매번 내가 원하는 텍스처가 자유자재로 표현되면서 그러면서 쉽게 떡치지 않으면서 거기에 빡센 세팅력을 가지면서도 겁나게 잘 씻기는 사실 그런 완벽에 가까운 제품은 단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어차피 다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입니다. 근데도 이 중에 분명히 자주 손이 가는 제품이 있기 마련인데 아마도 제 커트와의 궁합이 제일 잘 맞는 제품이 그렇겠죠. 지금 쓰는 어퍼컷이라는 회사의 제품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손이 자주 가는 것처럼요. 그래서 앞으로 제품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품을 사용해보면서 와 이건 진짜 개쓰레기다 못 써먹겠다 같은 건 저로서는 못 느낄 것 같습니다. 제품마다의 장단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어디 어떨 때 쓰면 좋을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리뷰하는 제품의 회사의 사장님도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저 주커트라는 채널의 막강한 브랜드 파워로 인해서 제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회사에 존폐가 달려있기 때문에 한 가정을 위해서 그런 극악무도한 짓은 저지르고 싶지 않습니다. 아울러 저같이 무언가 자신만의 창작을 해서 제공해 먹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제품 역시도 누군가의 고심 끝에 만들어진 창작품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방구석에서 키보드로 무시하기 결코 쉽지 않거든요. 나이가 들었나 말이 길어졌네요. 곽스라고 빠르게 갈게요. 프리즈 왁스라는 녀석을 필두로 하드타입과 슈퍼프리즈 타입 이렇게 세 가지 구성이고 가장 메인이 되는 프리즈 왁스부터 설명드리자면 저 고등학교 때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 머리 길 때 자주 사용하던 왁스인데 갸스비 껌통으로 매트한 스타일링을 하다가 가끔 윤기 나는 손질이 그리울 때 한 번씩 썼던 2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근본 왁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플라스틱 원통이었는데 지금은 치약처럼 짜서 쓰는 타입으로 바뀌었고 바닥까지 싹싹 긁어 쓰는 맛은 없어졌네요. 가격은 오히려 더 싸졌습니다. 그때 당시 7,000원인가 있었는데 현재 네이버에서 3,700원에 판매 중입니다. 프리즈 왁스라는 이름만 쳐 얼어붙을 만한 세팅력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갖다 버릴 만한 세팅력도 아니고 모발 깊숙이 침투하는 살짝 젖은 듯한 윤기가 쓸만한 녀석입니다. 제품의 광택이라는 것은 겉표면에 코팅된 듯한 조금 인위적인 광택이 있고 모발 속까지 침투해서 진짜로 물에 젖은 듯한 느낌을 내는 윤기에 가까운 광택이 있는데 뭐가 더 좋고 나쁨은 아니고 저는 후자를 선호하는 편인데 이 제품이 그렇습니다. 제형은 굉장히 축축하고 향도 그렇게 썩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향으로 상황을 기억하는 편인데 이 향을 맡고 있으면 고등학교 때 교실 뒤에 있는 거울 앞에서 쉬는 시간마다 이 모노이 프리즈 왁스를 꺼내서 머리를 만지고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요. 뭐 그렇다고 비싼 제품들의 고급스러운 복합적인 향은 아니고 그냥 한 가지 재료로 만든 듯한 단순한 향인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화장실 방향제 향이라고 생각하시면 적절한 표현이겠습니다. 무난한 세팅력으로 베리 숏에서나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적당한 쇼트에서나 아주 저스트합니다. 이를테면 가운데는 올리고 양옆을 내리는 듯한 컷이라고 하는 죄송해요 머리 이름에 알레르기가 있어서 거기에 조금 긴 길이의 슬릭백까지 두루두루 쓰기 좋습니다. 빛을 빡세게 하는 클래식 스타일 말고 러프하게 털어넘기는 브래드 피트 퓨리 같은 슬릭백을 연출한다면 저는 보통의 포마드를 쓰기보다는 이걸 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하드타입 노란색 튜브 녀석인데 저는 이게 굉장히 물건 같습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세팅력 좋은 것만 골라 쓰는 수성 때문에 쳐다도 안 본 녀석인데 이번에 영상 제작을 위해서 한번 써보면서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하드타입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소프트한 세팅력을 지녔는데 프리즈타입에 비해 은은한 윤기가 더 있는 편이라서 고정력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은 움직임을 중요시하는 미디움 기장부터 굉장히 적합한 제품입니다. 미디움 기장의 스타일에서는 너무 강한 고정력은 머리를 지나치게 엉키게 만들고 움직여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딱딱하게 고정되는 바람에 레고 가발을 쓴 것 같은 부자연스러움을 야기하고 재정발도 어렵고 아무리 발림감이 부드럽다고 하더라도 굳기 전에 손질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꽤나 신경 쓰면서 스타일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상황에서도 텍스처 한 가닥 한 가닥을 유지되는 그 절묘한 점성이나 뻑뻑함이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 이 제품은 아주 밸런스가 좋습니다. 미디움에서 더 길어지는 세미롱이라면 조금 뻑뻑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다른 로션을 섞어서 발랐을 때 조합도 괜찮고요. 향은 프리스타입과 동일하게 느껴지는데 케이스가 노란색이라서 그런가 약간 노란색 향이 더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래 없던 녀석인데 출시된 듯한 슈퍼 프리스타입. 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프리스타입이랑 세팅력을 블라인드 테스트로 맞춰보라고 하면 한 5분 정도 고민해보고 슈퍼 프리스타입에 손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 애매하게 조금 더 강한 세팅력을 지녔고 역시나 슈퍼 프리즈라는 이름에 걸맞지는 않습니다. 이미 다른 더 빡센 제품들이 많습니다. 역시나 축축하게 적당한 윤기를 가진 타입이고 노멀 프리즈 왁스랑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이 제품의 가장 큰 문제는 오래된 택시 뒷좌석 대나무 시트 썩은 내가 난다는 것인데 개인적인 취향
위험할 수 있으니까 단정지고 싶지 않아서 수차례 손님들께 여쭤본 결과 이 제품은 비형 걸린 손님 단 한 명 제외하고는 모두에게서 불호 판정을 받은 아주 위험한 제품입니다. 모노 이사장님이 진짜로 비염에 걸리신 건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고지방 식단으로 정제 탄수화물 줄이셔서 체내 염증 수치를 낮추시고 비염부터 고치신 후에 정말로 이 제품 향을 반드시 수정하셔야 합니다. 곧 오만 유튜버로서 감히 장담합니다. 두 번째 제품은 미장센 파워스윙 매트왁스인데요. 사실 미장센이라면 저 고등학교 때 가스비 사러 갔다가 없으면 사는 파워스윙이라는 강력한 단어에 꽂혀서 샀다가 이름값 못하는 세팅력과 뭐 하나 장점 없는 애매한 제품력에 큰 실망을 하고 다시는 쳐다도 안 보게 된 비운의 제품인데 그래서 이미 살 때부터 저는 이런 개쓰레기 같은 제품 하나쯤은 까줘야지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신랄하고 재밌는 악평으로 깔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너무나도 설레면서 글 작성을 완료한 상태인데 써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러운 발림감으로 시작해서 도포 후에는 꽤나 뻑뻑해지는 준수한 세팅력에 슈퍼 하드 매트라고 써있는 이름값답게 매트에 가까운 아주 약간의 윤기, 목욕탕 초록색 스킨 냄새에 가깝지만 크게 호불호 없을 것 같은 향, 옛날에는 조인성 형님이 모델이셨는데 왠지 조인성 형님한테 날 것 같은 그런 향입니다. 세팅력이란 뻑뻑함을 말하기도 하고 끈적함을 말하기도 하는데 이 두 가지의 조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뻑뻑하기만 하면 끈적임이 없어서 텍스처가 흩어지니까 루즈한 스타일을 표현하는 데 좋고 끈적이기만 하면 뻑뻑함이 없어서 텍스처라는 것은 뻑뻑함 때문에 서로 엉키고 맞물리고 지지되면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슬릭하게 넘기는 스타일에서 적합해지고요. 이 제품은 뻑뻑함에 가깝습니다. 다만 아직 특정하지는 못했는데 모질에 따라서 가끔 무너지는 세팅력을 보이긴 합니다만 뭐 제가 잘못 보는 걸 수도 있고요. 세정력이 안 좋긴 한데 모든 제품의 세팅력과 세정력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 어떤 제품을 쓰더라도 이중 샴푸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샴푸를 두 번 하는 것보다 물에 적신 상태에서 린스를 떡칠해주고 빗질을 30초간 꼼꼼히 해준 다음 샴푸하면 앵간한 제품들 싹 다 씻게 내려갑니다. 기름은 기름으로 지워야 잘 지워지고 여자들 메이크업 지울 때 클렌징 오일로 지우고 시작하는 것과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 2만 원대의 제품으로 뽑기를 하는 것보다 3,800원으로 비교적 확실한 선택을 하시는 게 이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행용으로 하나 쟁여두셔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온 가족이 사용해도 좋을 법한 특별한 이름 없는 에센스 박스라는 녀석인데 아무것도 안 바르고 싶은데 정리는 하고 싶을 때 쓰면 굉장히 좋습니다. 긴 여자 머리에서도 쓰기 좋고요. 아주 미세하게 적당히 오일리한 느낌인데 떡지는 느낌은 아니고 헤어토닉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의 텍스처도 살려주면서 한 가닥씩 날아다니는 잔머리를 정리해주는 용도로 쓰기 좋고 무광택에 가깝기 때문에 바른 티도 안 납니다. 굉장히 묽은 로션에 가까운 제형이라 꽤 많이 발라도 잘 떡지지 않기도 하고 가격은 어이없게도 1,000원입니다. 참고로 이거 쓴다고 에센스라는 이름처럼 머릿결이 좋아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에센스 로션 오일 트리트먼트라는 것에 대해서 머릿결이 좋아질 거라는 환상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신데 머릿결은 평소 식습관과 유전의 영향이 큽니다. 원래 머릿결이 좋은 사람은 탈색을 조셔도 머릿결이 좋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그냥 시각적, 촉각적으로 느끼기에 잠시나마 좋아 보인 것뿐이고 만약 진짜로 이런 거 바른다고 머릿결이 좋아졌으면 사람들이 머리가 너무 상했는데 어떡하죠? 라는 질문을 안 했겠죠. 이런 제품들에서 중요한 것은 너무 무거워서 떡지지 않으면서도 너무 가벼워서 아무런 느낌도 안 나는 것이 아닌 그 중간 어딘가의 제형으로 만들어지는 텍스처와 코팅되는 듯한 광택이 아닌 모발 속까지 스며들어서 자연스럽게 연출되는 광택, 딱 잔머리만 정리되는 걸림없는 미세한 세팅력, 부드러운 촉감 뭐 이런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머릿결을 되살리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살짝 젖병 냄새와 비슷한 냄새인데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그런 향이고 케이스 좀 고급스럽게 바꿔서 세련된 이름만 붙여주고 바위를 좀 때려서 5,000원에 팔아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동네 식당 갔을 때 벽에 성경문구 걸려있으면 거의 무조건 싸고 맛있는데 그런 집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제품입니다. 왜 이름을 이렇게 짓고 이렇게 싸게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여기까지고요. 뭐 하나 쓰면 계속 그것만 쓰는 제품 꼰대이나 이번에 이것저것 써보면서 일종의 어떤 취미가 생길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잘라놓고 마지막에 어떤 피니쉬를 주냐에 따라서 느낌의 차이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요즘 꽤 재미를 느낍니다. 가뜩이나 높은 금리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요즘 같은 때 한두 달 한 번씩 사는 헤어 제품이라도 몇만 원 아껴서 그 돈을 S&P 500에 투자하여 복리 수익을 노려본다면 여러분의 가게에 소소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 영상은 월드와이드 커트와 함께합니다.